할렐루야. 호렙산 기도의 18일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남교회, 북교회, 동탄 광림교회와 영상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자리 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멍하니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멍하니라. 내게 대하실 때에 성인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침례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께서 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안 받는 우리들의 걸음인 줄 믿사오니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저 세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리를 옮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파고가 일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입을 여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주께서 의로운 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의 모습들은 이 땅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땅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주님만을 아버지 섬기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아버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부터 극한 대립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대립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치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정치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하여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가 국민에게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사오니 주님의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는 나라, 서로 아버지하며 돕고 화합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경제의 부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도 건전한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육도 아버지 백년대계의 귀한 일꾼들을 키우는 교육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들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며 무너졌던 재단들이 다시 세워지는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선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자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역사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이 우뚝 서 이 땅에 생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름으로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70일의 긴 여섯 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속교와 선교회 같은 데리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하늘과 주여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기관 모든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광림의 선교센터들마다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잠비아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동과 기숙사동을 짓는 문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저 안디옥동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 안디옥 교회가 재건되는 역사도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져 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다시금 부리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늘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이 존귀 있게 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올라오니 있습니까? 마음의 손을 얹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도 다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여리별로한 모든 이들 위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조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누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깊으신 나의 좋은 지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금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깊으신 나의 좋은 지금.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피시고 우리 함께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이 17일째죠? 참 빠릅니다. 아주 굉장히 지겨워하시는 눈치는 아닌 것 같은데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예.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봅니다. 그런데 들어오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안 들어오시면 왠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오신 걸 보면 참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오는 모든 우리 광림의 권속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3장 14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여기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기도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약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후에 에베소에 건너와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 있어서의 첫 번째 사랑을 가졌던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애정이 많이 가졌던 교회라고 하면 아마 에베소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또 바울이 마지막에 있었던 로마의 교회나 바울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비록 유독 에베소 교회에서는 시간적으로도 오래 보냈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그 어떤 교회보다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도를 몇 번 적냐면 세 번 나와요.
다른 서신의 말씀을 보면 한 번씩 나오는데 유독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세 번씩이나 적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삶이 기도가 그 사람의 생활 철학이요 생활 목표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성도에게 밝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에 글을 기도문을 써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이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기도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학자들마저는 다른 견해인데 하나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한 시간 동안 울먹이며 그가 외친 기도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기도의 제목인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굳이 나쁘다, 뭐 경솔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나 저들의 전통에 의해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기도했다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단짝 엎드려서 제단에 엎드려서 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의 모습이지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과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엎드려서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또 서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 아주 가장 힘든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못할 때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10분만 앉으면 여러분도 다 경험했지요? 다리가 저려오고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실런지 모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겉사람이 강건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고 그래서 육체의 강건함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반대로 영혼이 강건해져야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우리의 마음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해야,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깊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우리의 판단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강건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내 속에 사라지게 될 때에 내 영이 죽을 때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얼마나 세상적이며 이기적이며 정욕적인 것으로 흘러감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여정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삶이 되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떤 거예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인격적인 교제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비판적이고 폐기매적이고 염소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생각과 더불어 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귀한 역사가 내 안에 믿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서가며 승리하는 역사 그로 인하여 내 육체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에게 병으로 드러나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임상심리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 질병은 어느 땐가 충격받았던 것이 우리의 육체로 몸으로 드러나는 증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이나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면 전인적 건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인적 강건함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함이 있게 될 때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기도의 생활,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강건함의 역사가 있는데 세상을 이기고 삶의 질서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른 태도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역사를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허무하고 상실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에 더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곳에 쫓아 살잖아요.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니 삶의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마치 자신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 가치관이 되어버린 세상.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영혼이 병들죠. 영혼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죠. 마음이 병드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병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도 약해지잖아요. 이런 병원 가보세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저 병원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우리 한국 모든 나라 우리 백성들이 다 아픈 사람인 것 같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통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가 강건해질 때에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감정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가 강건해질 때 내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내 가정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이 땅의 강건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이 강건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과 늘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이걸 가르쳐서 intimacy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 먼저 저 예배소 교회를 향한 편지는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너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귀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요. 오늘 예배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이 땅에 박힐 때에 흔들리지 않고 저 바람이 불더라도 비바람이 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울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니 바울의 이 지식의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의 인생이 뿌리 박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깊게 뿌리 박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인생이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떠나지 않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딩이 고층 빌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초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이 내 인생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라면 오늘 예배 3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깊게 뿌리 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려면 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가지가 붙어 있게 될 때에 떨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 그 어떤 세파와 그 어떤 풍파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 박힌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너무 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전도를 잘하는지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별명이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도 궁금해서 이 자매에게 그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묻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대요.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대요.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말씀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없이 살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한 가수의 노랫말 가사가 좋아서 적어봤더니 가수 나오나 이 노래입니다만 그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다 아실 잘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쓸까요?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이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도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잖아요. 이런 고백, 보통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존재의 영역을 지배하는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가 깊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시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뭘 하든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박히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이걸 기도한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기도하기를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시며, 여기에 20절에 이어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자라서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나쁜 것만 빼놓고 좋은 것은 뭐든지 넉넉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있는 것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풍성함이 어디서 오느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충만해지시게 하시고 넘치는 분이라고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얘기하는데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배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도시 안에 사람들이 많을 때에 이 플레로마, 충만하다는 얘기, 바울은 이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깊게 박혀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충만한 역사가 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운동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께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태껏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건강 주시는데 건강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지, 건강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살다가는 그 건강 하나님이 거두고 가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 하나님이 그 삶에 더 건강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건강하다고 내 뜻,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에 그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 마음, 그 태도, 그 삶의 자세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물질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다고 해도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벌고 싶어서 벌려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 우리 부자 됐을 거예요. 다 부자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 안에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길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12절에 와서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부도 주의 손에 있고요 높임도 주의 손에 있고요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관계 깊은 친밀함의 관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으로 충만함의 역사로 풍성케 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루아침에 뭐 그게 아니라 내 분깃대로 내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분깃 가지고 분량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게 부자죠. 그게 부한 인생이죠.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강건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깊게 뿌리게 낼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풍성함의 역사 축복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기에 우리가 더 구할 것은 뭐예요? 다른 것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많고 조금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믿음이 많다? 이 정도면 믿음이 많다? 믿음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늘 너희 안에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요 변화된 자의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꿈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패배감을 벗어나게 하소 비전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죽음의 어둠과 그림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앞서 우리의 사실 믿음의 선배들 저 믿음의 삼각자들 보면요 저들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똑같아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주해 주시는 놀라운 건강함과 우리 안에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저 바울이 무릎 꿇고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와 물렁이 넘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되었을까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친밀함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성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의 예물 하루도 빠짐없이 빽빽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드리는 저들의 정성과 마음의 소원들 속히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의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합니다. 이단의 이단과 사이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대학이 저 사이비 집단에 넘어갔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비는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에 넘어가면요, 이단 종파에 넘어가면 재산도 망가요, 다 빼앗겨요, 몸도 상해요, 정신도 상해요, 영혼도 죽어요. 그 이단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다 종파 물러가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케 하는 저 악한 영의 무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동성애 등 잘못된 사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독소조항이 개정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저 교육계에 근무하는 일하시는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왜 광림교회는 왜 이런 것에 앞서지 않습니까? 왜 안 써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합니다 아세요? 아마 한국교회에서 마침없이 기도하는 이 제목이 우리 광림교회 이 기도 제목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약과 같은 악한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 선전하고도 서운한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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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집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완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인 영적인 교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천인적 건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